이번 시간은 기타의 D7 코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왼손의 엄지를 기타의 6번 줄의 E프렛에 살짝 올려줍니다. 엄지를 올리는 이유는 6번 줄을 연주했을 때 6번 줄이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를 살짝 위에 올려주고요. 그래서 소리를 없애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나씩 해보면 네, 첫 번째 손가락이 2번 줄 하나, 두 번째 줄에 1번 프렛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3번 줄 1, 2, 3번 줄에 하나, 두 번째 프렛을 2번 손가락이 눌러줍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이 1번 줄 E프렛의 세 번째 손가락. 자,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잡았다면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자, 여섯 줄을 한 줄씩 저 여섯 줄을 다 쳤는데 소리가 잘 나는지. 6번 줄은 소리가 있으면 안 되죠. 엄지를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죽여놓고 여섯 줄을 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으면 틀린 거죠. 이건 틀린 거고 손을 꽉 눌러서 바짝 세워주고 손가락이 누이는 게 아니라 세워져서 여섯 줄을 연주했을 때 올바른 소리가 나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. 어떤 코드를 잡더라도 전부 다 체크해서 올바른 소리가 연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예제를 하나씩 해볼 텐데요. 오른손 테크닉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. 자, 어떤 테크닉이냐? 첫 번째는 헛 스트로크라는 테크닉이고요. 두 번째는 손날을 기타 줄에 붙여서 소리를 없애는 손날 맞기라는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예제 1번을 살펴보면 A코드를 4번 연주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는 E7이네요. E7 코드를 잡고 연주를 살펴보니까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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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 그려져 있는데 네 번째 다운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동작은 하되 연주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작만 있는 거죠. 다운이라는 동작만. 자, 이제 두 번째 마디 해볼게요. 자, 두 번째 마디 한 번 더. 네, 그럼 세 번째 마디 또 A 네 번. 이제 네 번째 마디는 D7 잡고 세 번은 연주하고 네 번째는 헛스트로크. 자, 그럼 이 네 마디를 합쳐보겠습니다. 셋, 넷.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요. A코드, E코드, D코드, E7 코드를 두 개씩 연주하면서 재빨리 바꿔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. 자, 이제 세 번째는 손날 맞기를 사용할 건데, 자, 첫 번째 마디 E 코드를 네 번 연주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D7을 잡고 한 번 연주한 다음에 X 표시가 세 개 있죠. 그래서 X 표시가 나가면 나의 오른손의 손날, 손가락은 아니고요. 손날을 기타 줄 위에 살짝 붙여서 D7을 치고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. X 표시가 3개 있다고 해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이제 세 번째 마디 A코드 4번, 그 다음에 또 A코드 2번을 치고요. X, X. 자, 그럼 한 번에 이어가 보면 맞고, 맞고, 하나, 둘, 맞고,
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